감나 함시다. Help me out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Good. 안녕하세요. 조이입니다. 벌써 8번째 이야기네요. 오늘도 소소하게 즐겨주세요. 하이킹할 때 필요 없는 짐을 보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우체국을 방문했다. 우체국은 굉장히 작았지만 예쁜 엽서도 있었고 하이커 박스도 있었다. 언니에게 엽서를 한 장 사서 보냈다. 잔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슈퍼에서 맛있는 감자칩을 하나 샀다. 이걸 먹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무거운 동전 좀 없애려고 산 거예요. 맛있지. 그 감자칩을 들고 열심히 먹으면서 트레이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.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곳이 맞답니다. 트레일에 복귀했습니다. 오예! 여기 뭔가가 또 있습니다. 과연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과연? 없습니다. 오늘은 아주아주 천천히 걸을 계획이었다. 그래서 트레일에서 처음으로 점심에 버너를 꺼내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. 아까 만났던 조셉이랑 라비랑 리사가 말했던 워터포인트가 여긴 것 같아요. 여기 텐트 사이트랑 같이 있어서 좋다 그랬거든요. 근데 저는 잘 건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. 올라가서 스파게티 할 거예요. 오예. 짜라란. 제가 또 면성애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메뉴는 파스타입니다. 여기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났다. 잭, 제시, 테디.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친구들이다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예정이다. 아직 해가 완전히 지려면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! 해가 넘어갑니다. 여기서 쉴지 아니면 조금 더 갈지 고민 중이에요. 트레일을 걷다 보니 저기 산 밑에 차가 있었다. 어, 웬 차지?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걸어서 갔더니 그곳에 하이커들을 응원하러 온 트레일 매직 친구들이 있었다. 안 되는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저녁으로는 라면 반 개를 끓여 먹었고 발에 있는 물집을 눈물을 머금고 터뜨렸다. 아...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? 기대된다. 감나 함시다? Help me out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.